지금 일단 TV 토론으로 넘어갔었는데, TV 토론 문제가 오늘 또 TV 토론이 10시부터 있습니다. 자, 오늘 TV 토론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데 어떤 점입니까? 예, 사상 첫 스탠딩 토론입니다. 즉,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이렇게 선 상태에서 후보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있었던 것이 오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겠지만 대본과 원고는 없습니다. 단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메모지와 필기구뿐입니다. 즉, 여러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원고, 누가 써준 원고를 읽는다, 뭐 이러한 공격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혹은 만약에 버벅거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준비된 대통령이 맞아, 이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없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탠딩 토론 방식을 갖고 또 왈가왈부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현수 기자. 네. 결국은 뭐 보조의자를 두냐 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났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데는 좀 진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실무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룰을 협상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두 명이 스탠딩으로 자유 토론을 하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은 약간 서 있기가 어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조의자를 두고 앉는 게 어떠느냐라는 문재인 후보 측의 제안에 상당히 다른 후보 측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뭐서 있을 체력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체력 공방으로도 펼쳐졌고요. 스탠딩 토론이 하기 싫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보조의자를 두기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의자에 누가 앉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체력 공방이 벌어졌는데 힘들어하는구나, 지쳐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 예상하기로는 아무도 앉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석호 기자. 지난 1차 TV 토론에 이어지는 2차 TV 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각 캠프들 사활을 걸었다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보시면 조금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실 각 후보들의 일정이 많지 않아서 발언 내용도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 오늘 10시부터 있는 TV 토론을 앞두고 일정까지 잡지 않으면서 토론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어떠한 식으로 토론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관심이 많은데요. 문재인의 구축이냐, 아니면 안철수의 반격이냐, 이 둘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거친 도발, 그러니까 즉 모든 후보들이 다 문재인 후보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때문에 침착하게 대비할 것, 이것을 주문을 했고요. 국민의당 측은 약간은 안철수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좀 굳어진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스처나 표정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의 이제 전략도 살펴보면요.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 사실 홍준표 후보 세탁기 발언으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도 진솔하게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유승민 후보 지난번 토론 때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다른 후보들로부터 받았었는데, 뭐, 하던 대로 하겠다. 그리고 신경 쓰이는 후보는 없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 지난번 토론에서 두 번째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노동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차별성을 부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TV 토론, 공중전, 선거의 꽃이라 그러는데요. 또 다른 공중전도 벌었습니다. 바로 TV 광고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 최석호 기자, 대선 후보들 TV 광고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오늘 세 명의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TV 광고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일단 한번 후보들의 TV 광고 보시겠습니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강한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유승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바른정당 기호 4번 유승민.
홍대스크 이거 보셨는데 네. 뭐 어차피 어떤 후보 광고 영상이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러면 대답 안 하실 거죠. 알면서 물어보는 그런 느낌에 참 놀라운데 잠깐만요. 최석호 기자 한마디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 명의 후보 TV 광고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의 TV 광고가 빠져 있는데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입수되는 대로 저희가 공평하게 전해드린다는 약속부터 드리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계속하시죠. 일단 1분 이내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후보마다 굉장한 메시지가 다릅니다. 뭐냐 문재인 후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얼굴 1분 영상에 얼굴이 딱 5번 등장을 합니다. 시간으로 치면 한 3-4초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 나는 충분히 인지도가 있다 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승부를 보는 나라, 미세먼지 없는 나라,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치매 걱정 없는 나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많이 담으면서 자신의 얼굴은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잇따라서 비난했습니다. 뭐냐, 문 후보는 말 바꾸는 사람, 그리고 안 후보는 유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한민국을 우물 안의 개구리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뛰쳐나갈 수 있게 할 사람은 튼튼한 대통령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기자 네. 여당 출입을 하셨으니까 유승민 후보 제가 네. 봤을 때는 엄청나게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써놓으셨지만 기승전 유승민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승민 후보의 얼굴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수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보수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아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얼굴을 가장 많이 넣고 또 관련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많이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그럼 시작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것 같은데 네. 강 기자, 그럼 강 기자가 이번에 좀 답변을 해줘보세요. 지금 제가 안철수 후보 TV 광고가 공개가 안 됐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어떤 면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거 좀 취재된 게 있죠? 네, 안철수 후보는 네 편의 TV 광고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안 후보의 그 광고의 특징은요. 선거 벽보에 아이디어를 줬던 이재석 광고연구소 대표가 또 아이디어를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식은 독백 형식인데 진정성을 담은 리얼리티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는 새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네, 최 기자. 우리가 지금 TV 광고, 공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선례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과거 TV 광고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과거 TV 광고가 굉장히 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물. 그 영상이 기타를 치면서 그 영상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 광고 TV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회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DJ와 춤을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욕쟁이 할머니 편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뭐 실패작으로 꼽히는 광고들도 있습니다. 뭐 2002년에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선에 재수를 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요. 뭐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제 약간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냐 남편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였는데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대선의 결과와 사실상 이 광고에 대한 평가가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승리한 후보의 광고가 좀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그 패배했던 후보가 좀 안 좋았던 거 아니냐, 광고가 실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우선 두 후보의 TV 광고를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죠. 여성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변화. 이 나라가 바로 어머니의 나라.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 1번 박근혜. 평등할 것입니다. 가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네, 5년 전 대선 TV 광고까지 봤는데, 근데 저 다른 편이었죠. 5년 전 문재인 후보가 논란을 빚었던 또 좀 전에 설명을 하셨던 가부장적 TV 광고였다. 이런 논란을 빚었던 건 다른 광고였는데, 강병균 기자, 저런 그 생각이 있었, 아, 지금 바로 나오는 저 광고였죠. 그 의자에 명품 의자 논란도 빚었고 그랬던 광고인데, 저 광고 때문일까요? 이번에 얼굴 부담 공약을 강조한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 당시에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좀 받았는데요. 공격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거 공보와 TV 광고 속 여성상의 모습이 심하게 우려스럽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소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TV 광고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TV 스타까지도 연관이 된 문제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를 스티브 잡스에 비유했다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한테 문매를 맞았다는데, 최석호 기자, 무슨 일입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권 씨, 가수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를 뭐 지지는 아니더라도 칭찬하는 말을 했다가 정말 문재인 캠프 지지자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전인권 씨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이 있는 사람 같다. 얘기는 좀 안 통할 수 있겠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양 캠프 간 지지자들 간 그 공방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 전인권 씨가 안시성이 요즘 좋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것을 두고 안 캠프에서는, 안 지지자에서는 소신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연 예매를 취소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뭐 이 사안을 두고 사실상 가수 한 명이 이제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라는 말 한마디로 각 당의 신경전으로까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친문 세력이 가수 전인권까지 적폐 세력으로 매도한답니다. 라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안철수를 칭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가 소름이 돋는다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칭찬한 전인권, 오늘자 기사를 링크를 시켜놨는데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을 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향해서 질린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면서 상당히 이 전인권 씨 관련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